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설줄 몰랐습니다. 특별한 강의라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교역 생활 40년을 넘기면서 그동안에 연마했던 그리고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경험담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녹음기조차도 별로 이렇게 보편화가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공부할 독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독경을 잘할 수 있을지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970년대 그때는 교단 안에는 독경에 관계되는 뭐 이렇게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큰 집인 불교 스님들이 절에 가면 정문에서 독경 테이프를 팔잖아요. 이제 그걸 구입해다가 듣는 거죠. 우리의 체보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독경 테이프를, 스님들 독경 테이프를 하여간 잘하는 분들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던 것이 한 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갔다가 늘 학교 다니면서 시간 나면 듣고 그걸 따라 해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몸에 이렇게 저신저고리가 되도록 그렇게 몇 년을 듣다가 이제 문득 이제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직접 시연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몸에 뱄던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지금의 독경을 하게 된 기연이에요. 특별한 제가 어디 가서 배움을 찾아다니면서 뭐 수업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태생적으로 좀 유리했던 건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음감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독경을 잘하는 기본 소양이 결국에는 약간의 음감이 있으면 훨씬 독경을 잘할 수 있겠다는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표준 삼아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것을 연마를 하다가 결국에는 원불교 교전 수행편 제3장 연불법에 보면 거기에 연불의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연불의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밝혀주신 아주 기본적인 그 연불의 방법들이 경전에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그 연불의 방법에 따라서 하면 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될것 같습니다.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해서 오직 자기의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독경하고 연불하고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불의 방법을 연마하면 거기에 독경을 잘할 수 있는 원리가 다 숨겨져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그냥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작년에 100주년
기념대회를 하면서 또 독경반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배운 바죠. 자기 목소리로 소리를 변형시키지 말고 자기 목소리로 말하듯이 평성으로 평소 말하는 목소리 톤으로 독경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것을 이제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지 않는 거죠. 자기 소리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문을 읽기 때문에 자기 소리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을 유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에 교단에서 이제 100년이 역사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독경 문화를 정착해 가야 되는데 노대 종교같이 뭐 1000년, 2000년이 된 불교의 문화를 다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독경 문화를 개척해 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자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수만 대를 가는 동안에 우리가 첫 그 디딤돌을 넣는 역할이 바로 오늘 같은 그 독경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각 교당에서 교당 나름대로 독경대회를 했던 교당들이 제가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면 우리 원불교의 독경 문화가 말하자면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대중들한테 우리의 독경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반드시 뭔가 통일된 운곡도 필요도 하고 또 거기에 반해서 많은 그 후학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말을 해서 또 교단 차원에서도 그런 그 교육도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기연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통일된 운곡을 보급하고 시연해 보려고 애쓰셨던 교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잘 전수를 받아서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떤 분야든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에서 우리가 득음 경지에 오른다 또는 한문에서 물리를 터득한다 북글씨에서 그 필력을 얻는다 그렇게 각 분야의 최고의 고수, 달인이 되려면 결국에는 본인이 끊임없이 적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염불을 하면은 염력이 생기고 주송을 하면 주력이 생기고 독경을 하면은 경적이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수행의 차원에서 또 타력을 힘입는 그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 독경에 관심 가지고 접근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간단히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